용현지 선수도 6이닝에 그 역돌리기를 살짝 길게 뺐잖아요. 예. 그거 들어갔더라면 1세트 알수 없었어요.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 한 차례 왔던 건데요. 그렇죠. 자, 2세트는 용현지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두께가 벌써 잘안 맞죠. 득점될 가능성은 있지만. 오, 들어갔습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득점입니다. 그렇죠. 목표했던 대로 득점이 됐다면 다음 득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두께 공략이 지금 일단은 이렇게 좀 슬럼프 하강 곡선을 타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일단 두께가 네. 잘안 맞습니다. 자, 일단 초구 공략에 성공하는 용현지 선수였고요. 자, 이번 뒤돌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쪽 회전을 다 살렸다라면 지금 네, 타법에서 좀 답을 좀 찾아봐야죠. 지금 네, 여기지 선수는 이건 난 제대로 쳤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나 보죠. 예. 아우, 지금은 이거 과감하게 뱅크샷 넣어봤는데 벽으로 그냥 타버리고 말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각도에서 좌상단을 놓고 힘껏 치게 되면은 투쿠션 맞고 이제 득점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벽조로 다시 한번 붙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습니다. 이건 위에서 그림을 보면은 분리가 되다가 벽조로 다시 붙잖아요, 거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힘 배합을 잘못한 거죠. 자, 넣어치기를 시도해봤던 이우경 선수였고요. 조금 약하게 쳐서 벽으로 밀어붙이는 성질을 약간 더 죽였어야 되는 거죠. 잘 쳤습니다, 지금. 용현지 들어갑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용현지 선수가 그래도 오늘 득점된 이후에 그공 움직임이 좋습니다. 예. 저런 거는 좀 그날의 포지션 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1세트에도 그런 좀 득점할 때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뒤돌리기. 빨간 공 왼쪽 두께 잘 맞춰야죠. 네, 잘 맞췄네요. 아, 2세트 초반 좋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점수 3대 0. 한번 뭐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게 언제 다시 헤어나오나 그래서 그 시간이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어떤 계기가 있는 그런 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경기가 지금 이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대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자신감이 더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 얇게 맞았는데요. 나온 길이. 나온 길에 오, 걸리네요. 아, 용현지 들어갔습니다. 선수는 두 길을 다 노리고 쳤군요. 연속 3득점, 4대 0. 3뱅크를 가기에는 목적구들의 모양이 네,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뱅크샷 득점까지. 첫 하이런이 나오네요. 아, 이제 여기서 일단 빨간 공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참, 세트제에는 이렇게 세트마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네, 각도를 딱 결정했으면 설계 끝났으면 용감하게 샷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배치는. 아, 다 빠져나왔는데 마지막이 문제가 돼요. 네. 샷 잘했죠, 지금은? 예. 힘차게.
연속 5득점 기록하는 용현지 선수의 두 번째 공격이었고요. 조금 더 길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다면 빨간 공이 장쿠션 맞고 나올 때 그 뒤쪽으로도 안전하게 충돌도 해결할 수 있었고. 네. 아, 두께를 얇게 맞췄습니다. 지금 요경주 선수의 하이런 한 방이 그래도 약간 이우경 선수를 살짝 흔들어 놓네요. 1세트에는 이런 두께 실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그렇죠. 네, 이우경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시도합니다. 점수 7대 0. 킹공 우측을 맞추는데 지금은 내공이 길게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내공이 좀 짧게 포쿠션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좀 길게 나가네요. 네. 이때는 좀 우측 회전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현재 흰 공 처리하는데 용현지 선수가 집중력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네. 자, 이우경은 뱅크샷 시도합니다. 네. 점수를 좀 낼 만한 공이 이우경 선수에게 오질 않네요. 뒤돌리기 뭐 한 차례 실수한 적은 있지만요. 네. 1세트와는 점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건 세트 경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트 경기가 평균 득점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용현지도 뱅크샷 시도. 흰 공의 좌측을 노리죠. 완벽한 득점. 네, 좋습니다. 네. 점수는 9대 0입니다. 용현지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는 좀 특유의 그 당찬 그런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2세트에만 뱅크샷 두 개째, 오늘은 세 개째 기록하고 있는 용현지입니다. 자, 세트 끝내기를 시도하는 용현지. 아, 상당히 길게 나가는데. 1세트와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네요. 예. 1세트에는 이우경 선수가 9대 0으로 앞서던 순간이 있었죠. 그렇죠. 야, 쏙 파고 들어갔으면 네, 득점 가능했겠네요. 야, 두께 잘 맞췄습니다. 아주 얇게 치고 나갔습니다. 득점 성공. 이우경 선수의 2세트 첫 득점. 네. 아, 여기서 공 배치. 모호한 배치가 와버렸네요. 두께 공략 잘했죠, 여기서. 네. 네. 걸어서 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시도해 봄직한 그런 방법인데요. 조금은 얇게 걸릴 필요가 있는데. 아, 이우경 선수 아주 스케일 크게 이걸 걸어서 대회전을 노렸네요.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만 좀 얇게 공략했더라면 이유경 선수의 아이디어는 괜찮은 아이디어였죠. 원뱅크 빨간 공이 좀 벽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배치. 그래서 원쿠션 위치에 대한 자신감을 찾기가 어렵죠. 예. 자, 이번에도 뱅크샷으로 네. 세트를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도 아주 자신감 있는 힘찬 스윙이 필요하죠. 아. 저 원쿠션의 위치는 저거는 뭐 계산으로 찾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많은 그 반복 연습을 통해서 내가 치는 겨냥한 그 자리를 믿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 원쿠션 위치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죠. 좋은 공 네, 받았습니다. 유경 선수의 뒤돌리기 시도입니다. 아, 회전이 좀 편중된 것 같은데. 아, 포지션 플레이 공을 놓쳤어요. 이건 한 점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빨간 공을 컨트롤하면 내 공이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때는 빨간 공 컨트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죠. 확실한 득점. 득점을 위한 그런 샷을 해야 됩니다. 아, 잘 꺾었는데 네. 네. 굿샷입니다. 점수 10대 1. 2세트는 용현지가 세트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뒤돌리기 시도였고요. 아마 앞돌리기를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네, 용현지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처리해 줍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을 부를 만한 배치죠, 지금. 세트 포인트에서 타임아웃을 용현지가 사용합니다. 길은 보여도 그 길 위에 큐볼을 올려놓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배치입니다. 거의 당구대 끝과 끝에 있죠. 목적구와 큐볼이. 왼쪽으로. 네. 난이도 이런 건 뭐 가장 높은 배치. 그런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는 공이었죠. 네, 타임아웃 이후에 세트 끝내기를 시도했던 용현지였고요. 이우경 선수도 이번 공격에서 타임아웃을 씁니다. 지금 3뱅크 최상의 그림은 득점된 이후에 공이 다시 한번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확률이 있는 배치죠. 이우경은 한두 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니까요. 네. 아, 오차가 좀 제법 났죠. 근데 이우경 선수 하면 LPGA에서 네, 패션 감각이 또 남다르기로 네. 유명한 선수입니다. 끝낼 수 있는 배치. 네,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네. 2세트 끝냅니다. 아, 공교롭게 7이닝에 1세트가 끝났는데 2세트도 또 7이닝에. 네, 그리고 네, 선공을 펼친 선수가 네. 이제 7이닝에
세트를 모두 가져가고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이우경 선수는 6번의 공격 가운데 5번이 공타가 기록됐고요. 11대1로 용현지가 2세트를 따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